안녕하십니까. 제가 또 왔습니다. 코브라 박사입니다. 오늘의 과학 명작 극장 주제를 오늘도 소개를 해드리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워서 하는 실험?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로 꿀 연휴가 있는 5월 누워서 내포하 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시죠? 근데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누가 돈을 준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1986년 모스크바. 아, 재밌다. 아들.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아 왜 그래? 아 한창 재밌게 보고 있는데. 재밌어? 이런 신바 신바 다 큰 창정이 맨날 누워만 있어. 아니, 빨리 나가서 일자리 알아봐. 아 진짜. 빨리 안 나와. 아 진짜. 추워. 급하게 나오느라 옷도 얇게 입고 나왔는데 아 일하기 싫어. 에이 누가 누워만 있어도 그냥 돈 딱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때 어? 뭐야 이게. 아 누워있기만 해도 차 한 대 값에 돈을 드립니다. 이거 완전 내 전공이잖아. 당장 가봐야겠다. 그렇게 그는 한 연구소로 향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실험을 진행할 모스크바 생의학 문제 연구소의 직원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희가 준비한 침대에 누워만 계시면 됩니다. 아, 근데 진짜로 누워만 있으면 돼요? 뭐 아무 일 안 하고? 네, 아무 일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럼 긴 시간 심심하실 텐데요. 긴 시간? 아니 근데 뭐 얼마나 누워 있어야 되는데요? 1년입니다. 1년? 정확히 말하면 370일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1년 동안 누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뭐 화장실도 가고 뭐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그건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누워있는 동안 저희는 모든 것을 지원할 겁니다. 오.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모두. 참 용변은 침대 시설이 다 갖춰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 근데 그 도대체 무슨 실험이길래 1년 내내 누워있으라는 거예요? 아, 못 들으셨군요. 예. 무중력 상태에서의 신체 변화에 대해 실험할 예정입니다. 무중력이요? 네. 실험을 주관한 사람은 모스크바 생의학 문제연구소의 보리스 모르코프 박사. 의사이자 우주인이었던 그는 사람이 무중력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내고 싶었다. 사실 침대에서 누워 지내기 실험은 우주인의 우주 체류 기간이 점차 길어지던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 그동안은 몇 주, 몇 달만 연구가 진행됐지만 이제는 획기적으로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겠어. 지구에서 무중력 상태를 오래 경험하는 건 불가능했으므로 결국 실험은 우주와 최대한 비슷한 상태를 만든 뒤 진행해야 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모두 앞에 있는 침대에 누워주세요. 아, 네. 그런데 무언가 불편해 보이는 참가자. 아, 선생님. 아니, 침대가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이상해요. 네? 이상하다니요? 기울기가 좀 이게 그러니까 다리 쪽보다 머리 쪽이 더 내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맞습니다. 응? 머리 쪽이 6도 정도 더 내려가 있어요. 예?
무중력 상태와 비슷한 조건이 되려면 어쩔 수 없답니다. 아유. 자, 그럼 지금부터 즐기세요. 아유, 이왕 이렇게 된 걸 즐기자. 실험 참가자들은 그날부터 침대 위 삶을 시작했는데 머리를 더 낮춘 자세 때문에 신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심장은 더 이상 중력에 맞서 싸우며 일하지 않아도 되니 박동수가 줄어들었고 부하가 적어진 근육과 뼈대는 부분적으로 퇴화했으며 석혈구수 역시 감소했는데 신체 활동이 줄어들어 산소 필요량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실험의 목적은 우주인 신체의 퇴화를 막아줄 방법을 찾는 것. 아, 자, 여기서부터 여섯 분은 A그룹,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B그룹입니다. 지금부터 A그룹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거나 수직으로 세워놓은 러닝머신에서 산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잠깐만요. 네. 그러면 우리 B그룹은요? 아, B그룹은 네 달 후부터 가능합니다. 예? 아니 왜요? 우주에서 운동을 못하는 우주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신체 변화를 관찰해야죠. 그럼 수고. 저기요! 에이, 운동도 못하고. 에이, 그냥 내비두자.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처음 시작했을 때와 달리 고통을 호소한 실험 참가자들. 아이고, 이제 TV도 뭐 볼 게 없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 시간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되어도 그들의 얼굴은 밝아지지 않았다. 우주인이 먹는 것과 똑같은 우주 식량 통조림을 먹어야 했기 때문이다. 지루함과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건강검진도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했는데. 아이, 뭐 피를 왜 이렇게 아프게 뽑아? 아우, 죄송해요. 아, 진짜. 그렇게 8달 후 실험이 끝날 무렵 실험 참가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는데. 어? 뭐야? 아니, 저 큰 기계는 뭔가요? 아, 저거요? 원심기입니다. 지구 중력의 8배로 가속할 수 있죠. 아니, 근데 왜? 이제 저기 들어갔다 나오셔야 됩니다. 예? 아니, 왜요? 우주여행이 끝나고 다시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우주인이 받는 충격을 경험해봐야 되니까요. 자, 들어가시죠. 싫어! 싫어! 그렇게 기나긴 실험이 끝나고 침대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 참가자들. 뭐야?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이거 왜 이래요? 아, 그 1년 동안 계속 누워만 계셔서 근육이 퇴화한 거예요. 예? 이제부턴 저희와 함께 재활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재활 훈련이요? 참가자들은 실험 후 두 달간의 재활 훈련을 받아야 했는데 제대로 앉는 법과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다. 누워만 있어도 돈 준다고 할 때부터 수상한 걸 알아챘어야 됐는데 나 돌아갈래! 우주인의 신체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벌어진 침대에 누워있기 실험. 2019년에도 미 한국 우주국에서 60일간 누워있을 실험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실험자에게 지급되는 수고비는 약 2,1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시켜만 주신다느냐 뭐 열심히 할 용의가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또 잘 들어놓거든요. 그럼 오늘은 누워서 그냥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